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시백으로입니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2년 6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령지역에서 러시아는 합병을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하면 이 여론조사가 조작된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친러 반군이 마리우폴에 관리하고 있는데 식수, 인도적 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휴대폰으로 항복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베로도네츠크가 마리우폴처럼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에게 도발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병력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서로 수적으로 크게 차이 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많죠. 이렇다 보니 러시아군이 작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인데요. 러시아는 이것을 메꾸기 위해 신검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병무청에 화염병을 던지는 일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106 근위 공수 강습사단과 제76 근위 공수 강습사단은 루안스크에서의 전투 참여를 거부하고 러시아로 귀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76 근위 공수 강습사단은 이전에 키이우, 이지움, 포파스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지움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 남동쪽에서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 남동쪽 27km 지점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발생 중입니다. 포격전 등 각종 화력투사 무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이 함락되게 되면 러시아군은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리만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제방을 확보하기 위해 리만 남쪽으로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에서 남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라이오르독으로 진격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강둑을 러시아가 점령한다면 슬로반스크에 도달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동부 외곽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속의 루안스크의 세르히 하이다이는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했다는 체첸의 람장 카디로프의 주장을 반박하며 도시에서는 아직도 시가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베로도네츠크 공항을 장악한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아조트 화학공장에서 저항 중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시가전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출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현재는 세베로도네츠크 통제 지역이 다시 6월 5일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의 주요 거점 지역을 점령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둑에서 진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남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지역에서 진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것을 발견하고 함락시키려 했지만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으로 강을 도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크라이나군이 진지를 쌓아 이것을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견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상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포파스네 서쪽과 동쪽에서도 포격과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바흐무트에서 리시찬스크까지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의 병참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르네라는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을 밀어내는데 성공하여 주요 고속도로를 확보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T-130이 고속도로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은 서로가 방어선을 강화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경계를 따라 작전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T-62 탱크 30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아직 실전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고정포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